좋아진 성능의 가격은 동결인 아이폰 16 프로 100시간 동안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던데요? 애플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장단점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폰 16에 새로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카메라 컨트롤 설명드리자면요. 꾹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사진, 길게 누르면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누른 뒤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면 카메라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화면 터치에서 조작해야 했던 노출도 스와이프만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줌은 오히려 터치가 훨씬 빠르고요. 셀카를 찍을 때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밑부분을 잡아야 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터치가 더 안정적이고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카메라 컨트롤 위치가 가장 불편해요. 위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가로로 찍을 때도 손가락을 많이 뻗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사제 케이스까지 끼워서 사용하면 틈이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들어서 스와이프할 때 거슬려요. 카메라 컨트롤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비싼 정품 케이스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결과물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막상 전작과 비교해보면 약간 밝아지기만 했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예전부터 이슈가 되는 렌즈 플레어 현상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조명이 많은 곳에서 야경을 찍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야간에 사진을 자주 찍는 편인데 결과물을 확인하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신에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가 전작 대비 4배 향상돼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밝은 곳에서 촬영하면 전작과 눈에 띄는 차이가 없는데요. 야간에 초광각으로 촬영하면 디테일을 더 잘 잡아줘요. 그리고 동영상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오디오 믹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디오 믹스는 촬영된 동영상의 소음을 줄여서 목소리만 깔끔하게 남겨주는 기능인데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세 가지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찍어봤는데요. 마이크를 사용한 것처럼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목소리만 강조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상 행복하세요. 게다가 촬영 중 일시정지가 드디어 가능해졌어요. 영상을 찍을 때도 컷 편집 없이 한 번에 찍을 수 있으니까요.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프로맥스는 전작보다 프레임 수가 2배 늘어 4K 120프레임까지 지원돼요. 심지어 슬로우 모드도 4K로 찍을 수 있어서 별도의 영상 편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면서 걱정됐던 게 배터리거든요. 이번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만큼 실사용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전작보다 약 30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었어요. 대신 발열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는 뜨겁다 느낄 정도로 발열이 심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배터리와 발열 테스트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무게가 조금 더 증가했어요. 전작보다 6g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들고 사용했을 때 무게감이 큰 편이에요. 대신 무게를 제외하고는 편의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볼 때 눈부심이 덜해졌어요. 전작까지는 어둡게 사용하려면 화이트 포인트를 조절해야 했죠. 그런데 아이폰 16은 디스플레이 밝기가 1니트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굳이 화이트 포인트 조절 없이도 충분히 어둡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상을 볼 때는 꽉 찬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베젤이 얇아져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전작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눈에 거슬렸던 베젤이 얇아지니까 영상이나 웹툰을 볼 때 훨씬 쾌적해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6 프로를 쓰기 전에 배터리 교체 비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만 20%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약 18만원이라 사실 부담스럽죠. 그래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꿀팁 영상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었고요.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아이폰 1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나 발열에 큰 개선점이 없으니까요. 다음 시리즈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아이폰 16은 14 이하 모델을 사용하시거나 처음으로 아이폰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이폰 16,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도와드리고요. 이사 중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짓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